하이 여러분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전에도 왔었던 이슈가 됐던 구피천에 또 왔습니다. 행사를 하고 난 이후 처음인데요. 여기에서 클라키 그 다음에 외래 어종들도 많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어요. 그리고 이번 겨울부터 온수가 배출이 안 돼서 구피천에 있는 우리 토종 말고는 이제 다 죽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지금 오자마자 발견한 건데요. 이거는 아마 어느 어린 친구가 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모래도 깔아놓고 이거 수초도 이게 뜯어 넣어놓고 굉장히 이쁘게 해놨는데 왜 안 가져갔을까요? 자, 오늘은 주순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고프로랑 함께 할 겁니다, 여러분들. 자, 가시죠. 후. 우와. 우, 잡아보자. 와, 나오긴 했는데. 와, 깊다, 깊다. 내 바지 다 젖는다. 아, 물살 왜 이렇게 세지, 오늘? 오, 여기 붕어랑 이거 많다, 저기. 지금 보이세요, 여러분들? 오, 저기 붕어 많어. 오, 새끼들이다, 붕어 새끼들. 저거 뭐 외래종 아니겠죠, 여러분들? 우선 여기가 느낌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뜨채질을. 와, 와, 오, 자, 들어왔어요. 제가 쪽대만 가져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청바지 입고 들어왔습니다. 우차, 야, 잡힌다, 잡힌다. 야, 넣자마자 구피가 잡혔어요. 자, 수컷도 잡혔네. 오! 찍어줘도 돼. 자, 여기 보면은, 자, 여기 수컷, 암컷, 수컷 해가지고, 오, 발색 좀 이쁜 친구들 잡혔네요. 제가 샵에서 이제 관상용으로 기를 친구들,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좀 잡아가려고요. 오케이. 근데 보통 구피들은 암컷이 진짜 그냥 송사리 같고 수컷들은 뭔가 열대어처럼 뭔가 발색이 좀 이쁩니다. 많이 없네. 야, 토종 물고기가 한 마리가 죽어있네요. 안타깝습니다. 뭐야? 장어야? 와, 이거 뭐야? 아, 이거 장어가 아니라 그거 뭐죠?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오. 드렁얼인가? 무슨 굉장히 크네. 야, 진짜 크다. 오, 야야야. 와, 그냥 뱀 같아 그냥. 와, 이게 나올 줄 몰랐네. 잠시만 잡아뒀다가 이 친구는 이따 풀어줄게요. 와, 성체급이네. 성어에 성어. 와, 와, 이거 물 너무 센 거 아니야? 이거 혼자 하기 너무 힘든데. 방금 드렁어리 큰 거 보셨죠? 제가 쩝대 자라 잡은 거랑 막 거북이 잡고 막 한 게 괜히 잡은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
오늘은 아마 클라키 나와줄 것 같아요. 클라키. 어, 네, 내 신발. 클라키. 아, 물속에서 물거미 나왔어요. 물거미, 물거미. 와, 깜짝 놀랐어. 오케이. 와, 근데 저번보다 발색이 좀 더 이쁜 건지 아니면 수컷만 잡히는 건지 모르겠는데, 아, 얘는 암컷이구나. 자. 와, 저는 아직도 이 친구 잘 모르겠어요. 미꾸라지도 아니고, 뱀장어도 아니고, 이거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, 얼굴이. 도마뱀처럼 생겼어, 얼굴이. 되게 독특하네. 자, 참고로 지금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오시면은 잡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. 이렇게 물살이 좀 적은 부분? 이런 부분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런 데 해야지 조금 잡히는 정도? 와. 와, 못 잡았어. 와우. 자, 붕어는 아직 많아요. 근데 참고로 여기 있는 붕어 먹다가 몸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잡아가지는 마세요. 와, 이게 물이 너무 불어나니까 좀 힘드네. 자,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.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발로 이렇게 밀면, 발로 이렇게 밀면, 자, 오, 와, 잡혔다. 이 구피들이 우리나라 종은 아니지만 사실 악감정은 없거든요. 근데 또 막상 이제 겨울에 구피천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뭔가 아쉽네요. 그렇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왕에 이제 구피천에 있는 구피들을 잡아서 기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. 왠지 여러분들 여기 왠지 많을 것 같지 않아요? 여기 뭔가 많을 것 같아요. 잠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에 낚아채야 됩니다. 우차! 와, 와,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마리 잡았다. 자, 여러분들 이만큼 잡았습니다. 보이시나요? 자, 오늘은 이 정도 잡았습니다. 자, 한 1시간 잡았어요. 이게 혼자 잡다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들었고, 사실 이 구피 잡으려고 한 것보다 클라키랑 다른 외래어종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. 자, 다음에는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.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퇴치를 해야겠죠. 자, 어쨌든 오늘 잡은 구피는 이제 겨울이 오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 친구들을 전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